방귀 나왔어요. 네. 자, 만약에 그 급변이 급변이 좀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액체화가 되었다는 거잖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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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돌이야. 신난다. 야, 뿌요 AMG 간다. 네. 뿌요 AMG 간다. 오케이. 과일 팔아요. 과일 팔아요. 오, 뽀로로다. 범퍼카. 야, 범퍼카. 안녕하세요. 언제나. 자리 안 타지. 자리 안 타. 과일 팔아요. 자리 앉아, 빨리. 우리 오늘 단장 선거하는 날이잖아요. 우와! 선생님! 어? 단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장이 되려면 우선 예능감이 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기를 할 줄 알아요. 선생님! 그러면 반장이 되면 뭐가 좋나요? 반장이 되면 오늘 선생님 옆에서 같이 투샷을 받을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명씩 본인이 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볼게요. 우와. 누구부터 할래요? 우와. 선생님! 그래, 참. 저는 어깨가 넓습니다. 부럽다. 멋있다. 제 태평양 같은 어깨로 선생님께서 힘드실 때 제 어깨를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 진짜 어깨가 넓은지 한번 진짜 어깨가 넓은지 한번 봐야 되니까. 아, 진짜로? 방배 뽑아도 되나요? 방배 한 껏 뽑아. 한껏 뽑아. 와. 와. 여기부터? 어디부터 제일? 아, 반팔로 입어야 되나? 장면 가슴이 말이야. 59 나왔습니다. 나 2cm만. 멋지다, 멋지다. 자, 다음에. 네, 쌤. 선생님, 이제 반장은 틱톡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틱톡 트렌드를 잘 압니다. 오,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틱톡 포인트가? 예를 들면 이제 같이 듀엣을 하면서 같이 춤추는 틱톡은 있는데 아, 이거 어때? 네. 그 필릭스는 동굴 목소리로 유명하니까 틱톡에 그냥 리역 이거 한 번만 좋아요. 그거 한 번만 하면 되겠다. 매니아, 몇살 맞은 것처럼 미쳐 매니아. 오! 우와, 좋습니다. 우와, 멋있다, 멋있다. 자, 다음에 누가 해볼까요? 네, 쌤! 저는 리노입니다. 오! 리노는 무슨 장점이 있어? 저는 또 이렇게 또 쇼음악 중심 MC 출신으로서 진행을 또 잘할 수 있거든요. 우와. 고품격 글로벌 토크쇼, 선미의 쇼터브. 오늘 기대하쇼쇼쇼! 쇼터브? 쇼터브? 쇼터브. 자, 그러면 입을 안 풀고 왔어. 다음은 누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입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얼굴에 빛이 막다. 네, 저는 예능감이 좋습니다. 확실해? 확실한 거야? 네. 검증된 거야? 아, 네. 얼굴, 네, 얼굴이 재밌어. 얼굴이 재밌거든요. 자, 그럼 잘생긴 3종 표정. 네. 와, 현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우와! 얼굴만 봐도 대유잼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이. 안녕하세요. 저는 한이입니다. 달려라 한. 달려라 한입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한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달려라 한입니다. 저는 이름처럼 한이 많습니다. 한이 많다고? 네, 굉장히 한이 많습니다. 애들의 한을 앞장서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왜 어쩌다가 한이 많아졌어요? 이제 음악을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왜 갑자기 목소리를 깔아? 왜 목소리를 깔아 갑자기? 이제 한이 많다 보니까 목에도 한이 좀 서려 있어가지고 아, 제가 음악을 좋아했는데 음악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한이 좀 많아졌습니다. 세상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오, 그럼 마침 또 랩을 잘하니까 그 한을 랩으로 한번. 아, 무중력. 아, 무중력. No gravity. No gravity. 무중력. 아, 무비트. 무비트. 무중력으로 가죠. 네. 무중력으로 가요. 오케이. 신작 시작합니다.
솔직하.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긴장 때문에 자꾸 열이 올라요. 우와. 거기 잠시만. 구독 안 받고 어딜 가시나? 어딜 가시나? 오늘 밤 뜬 보름달. 뜨겁다! 우와. 야, 다행이다. 아이고야. 자, 다음엔 누가 해볼까요? 선생님, 저는 승민입니다. 어머. 저는 강아지를 닮아서 선생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의 길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저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와. 귀엽냐? 진짜? 강아지가 노래를 잘해? 네. 그러면 한 번만 불러줘. 아, 박신정 PD님처럼 성대를 갈아 끼는 시간을 가지고. 너와 입술이 닿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진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 남다를 게 없어. 피디님 버전! 피디님 버전! 너와 입술이 닿을 때부터. 아, 잠깐만, 아, 승민아, 너가 JYP 성대모사 담당이야? 네, 맞습니다. 우리도 구름마다 있었거든. 구름마다 있었는데 그게 나였어. 자, 다음에 누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엘입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저는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사투리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이엘 친구 사투리로 한번 뭐 해볼 수 있어요? 오늘의 각오를 한번. 오늘의 각오를. 오늘의 각오를. 한번 해봐라. 오늘 이 촬영장에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불태우고 가겠습니다. 우와. 나는 근데 촬영을 하겠습니다. 약간 할아버지 같은데. 할아버지 정도면 잘해요. 아, 진짜? 할머니라고 해줘. 할머니. 할머니 각오 보여줘. 그래, 다들 밥은 먹어. 자, 그 다음에 누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찬입니다. 방찬이니까. 네, 방찬입니다. 방찬입니다. 자, 방찬이는 뭘 잘해? 저는 선생님이 친하잖아요. 오. 인맥키퍼. 인맥 성공하는 거야 지금? 인맥 성공. 맞아요, 맞아요. 우정 성공. 그리고 제가 유치원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고맙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짬밥으로 제가 봤습니다. 왜냐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짬밥은 무시 못하죠. 아. 이쯤에서 반장을 한번 뽑아볼 건데 반장 누가 해볼까? 반장이 되는 사람은 말 안 듣는 친구도 있으면 기강을 잡아야 돼요. 자기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손. 막내 승민이랑 창빈이? 네. 아, 어떡해, 나 못 고르겠어.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멋있다, 창빈이. 전 해본 적이 없어서 한이 많습니다. 전 해본 적이 없어서 한이 많습니다. 기회해줘요, 기회해줘요. 반장을 반장으로. 한이 형이 반장으로. 마음이 아파요. 반장은 한이가 한 거예요. 나는 반장이다. 반장! 예! 반장, 빨리 예. 자리 정해줘. 자, 그렇다면 비주얼이 동서남북으로 있는 게 좋으니까 이엔이 여기! 네. 장빈이, 여기! 아, 입에서 뭘 떨어뜨린 거야? 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아. 네. 그리고 비주얼 센터, 여기요! 여기입니다, 확신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 알아서들 뭐 편한데 앉으세요. 네! 네. 자. 와, 선생님. 저희 사이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너를 할 때마다 네. 우리 게스트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반이니까 또 유대감이 조금 형성이 돼야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치? 네,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번 네. 주에 AB6IX가 나왔거든요. 아, 대위! 근데 그분들 자체 콘텐츠 비하인드 영상에서 아, 그거 에듀윌 그거지. 스페셜하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증명서를 하러 올라올게 2분 전인데. 너는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 네. 아, 물론이죠. 저희는 어디든 이제 저희의 말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을 음악으로 승화하기 때문에. 공모 시험 합격은 에듀윌. 에듀윌. 진짜 에듀윌에서 스트레이 키즈한테 한번 오면 좋겠다. 와. 너무 안 어울려요. 팀 이름이 방황한 아이들인데. 방황한 아이들.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하면 많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로 너네 뽑은 거 알지? 아, 네. 아, 누나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열린해요. 진짜? 네. 그러면 나랑 콜라보 한다면 어떤 컨셉이 좋을까? 24시간이 모자라. 이네 엉덩이 흔들고 그럴 수 있어? 아, 장빈이 형이 잘해. 장빈이가 잘해. 네, 장빈이가 잘해. 꽃장빈이야? 네. 못하는 게 없어요. 잘한다고 한 적 없어요. 오 마이 갓. 오, 야, 엉덩이밖에 안 보임. 너희가 글로벌 팬이 장난이 아니야. 빌보드 201위도 하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음악에 대한 진심. 음악에 대한 진심. 열정. 야망. 생에 대한 사랑. 희망.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노력. 오름달이 뜰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는 노력. 항상 주인공이고 싶은 그런 욕심. 오, 대단하다. 오, 대단하다. 영혼 좀. 대단하다. 이번에 널 신곡 나왔잖아. 와! 와! 오! 네. 소개 좀 해줘. 예. Yeah. 케이스 143. 케이스 143. 어떤 노래야? 스트레이키즈 처음을 하는 진짜요?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저요. 아직. 돌아와, 빨리. 네, 케이스 143은요. 너무 좋다. 스트레이키즈가 처음을 해본 이제 사랑 주제. 진짜? 네. 맞아, 항상 너희들은 뭔가 되게 음악에 대한 방황하는 그런 사람하다. 매니악, 나서 빠진 것처럼 미쳐 매니악. 와, 스트레이 키즈가 하는 사랑 노래. 네, 맞아요. 오,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 저희는 언제나 스트레이와 네. 사랑을 하고 있죠. 진하게 한번 진하게 한번 서로의 진심이 없다. 아니, 3연속 밀리언 셀러라고 들었어. 어머. 우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얘들아. 얼마나 팔렸는데? 237만 장. 우와. 237만 장을 팔았어? 한우성! 우와! 어때, 소감이? 이렇게 많은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투리로. 제 마음이 뿌듯하고 제가 더 격하게 좋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 번호 143.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지. 또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지. 마피아! 오랜만이군요. 너희가 아는 마피아랑 조금 이게 명칭이 달라. 일단 마피아는 그냥 마피아인데 세 명이야. 시민은 스트레이 키즈라는 사람이고 세 명이야. 경찰은 박진영. 아, 되게 웃기네요. 아, 경찰복 입은 거 상상했어. 의사는 조정환인데. 아, 정환이요? 아니요, 저기. 조정환인데. 아니, 그분은 우리 팀장님인데. 한 명씩이야. 반말할 수 있겠구만. 해, 지금을 빌어서. 네, 아! 어쨌든 여기서 시민스 키즈가 승리하면 오. 신곡 홍보해주고 오. 마피아가 승리하면 다른 노래 받아. 그러면 마피아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오, 예. 와우. 자, 고개를 숙여주세요. 네. 네. 자, 마피아를 먼저 뽑겠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서로를 확인해주세요. 너구나! 야, 너였구나! 아, 너였네! 박진영을 고르겠습니다. 박진영! 오, 예, 허니! 조정환을 고르겠습니다. 정환아! 정환! 나중에 알 수 있었다. 나중에.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잘 잤다. 마피아! 오은 아침이구나. 누구인가? 박진영이 제일 궁금함. 박진영 누구야? Who's 박진영? 마피아보다 지금 박진영이지? 박진영 찾기 게임. 박진영 누구야? Who's 박진영? 자, 일단 뭐부터 갈까? 아, 자기소개해야 되고. 아, 자기소개. 아, 오케이. 내가 박진영이다! 야! 사망. No, no, I'm 박진영. 저는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박진영입니다.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박진영입니다. 진짜 비슷하다. 박진영 매니저입니다. 오! 정환형! 정환이다. 얘들아, 다 중요해. 중요할 수 있어. 조정환이다, 조정환. 유행어. 자,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오, 여기야. 아, 나는 저쪽이야. 자, 지금 다 누구를 찍은 거지? 아, 나 리노 손. 나 김승민. 리노 세 명. 승민이 손. 아, 세 명. 승민 네 명.
승민이야, 김승민이야. 김승민. 왜? 왜냐면요, 일단 처음에 자기소개를 했을 때부터 박지윤 PD님의 성대모사를 했고 그리고 성대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비슷해요. 노래 부르는 창법이. 그럼 박진이 형이어야 되잖아. 지금 마피아 부른 거야. 마피아 잡는 거야. 마피아. 피디님,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승민이가 제일 많이 지목당했죠? 맞아요. 그러면 죽일지 말지 업다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죽어. 하나, 둘, 셋. 죽어. 승민이랑 괜찮은 거지, 니네 사이가? 네. 원만한 합의를 보겠습니다. 원래 자주 이래 가지고.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죽일 사람을 골라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서 살릴 사람을 골라주세요. 야, 누구 살려줄까? 누구 살려줄까? 누구 살려줄까? 야, 의사 지 살렸다, 이거. 박진영은 고개를 들어서 누가 마피아일 것 같은지 골라주세요. 제와피? 야, 닮았네. 제와피? 제와피? 자, 날이 밝았습니다. 와. 와우. 와우. 한이 돌아갔습니다. 사랑한 시민이 죽었고요. 누구야? 잠깐만. 가늠이 안 가네. 네, 정한이는 정한이의 본인을 선택했을 거야. 내가 봐도 그래. 그랬을 거야. 정한이 형은 분명 자기밖에 안 살렸어. 정한이. 정한이 형은 그런 사람이야. 아, 정말. 오, 정한이는 그런 사람이야? 경찰, 박진영은 누구 지목했을 거 아니야? 경찰이 누구 잡았어? 경찰 누구야? 경찰 누구야? 아직 의사가 안 죽었으니까 경찰이 다진을 한번 해봐. 맞네. 그래, 경찰. 네. 의사가 계속 경찰 살리면 되잖아. 아니, 박진영은 그... 아니, 너무 조용히 하세요. 죽은 자는 말도 없고. 말이 없다. 어, 아까 승민이가 막 뭐라고 마피아. 말했던 거 같은데? 닮았다고? 제와피? 야, 닮았네. 박진영? 오. 진영이는... 누구 닮아? 날봐. 어?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약간 개구리. 이쪽으로 가는데? 날 죽이면 의외할 거야. 우리 곡 홍보 못하는 거야. 자, 그럼 마피아 한번 지목해보자, 그럼. 자, 하나, 둘, 셋. 창빈이 형. 지목. 진짜 이... 서창빈 자, 그러면 창빈이 손. 창빈. 창빈이 고른 사람 손. 오. 필릭스 고른 사람 손. 필릭스. 세 명. 그러면 동률이네? 근데 얘는 왜 마피아야? 아니, 마피아 맞아. 네, 마피아. 진짜 마피아. 안 되는 거 봐. 그럼 둘의 최후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어필을 어떻게 하지? 낮은 보이스로 했으니까 높은 보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오. 그래. 갑자기 빠르게, 빠르게. 마피아 같아. 매니악! 나서 빠른 것처럼 미친 매니악! 마피아야! 마피아 자꾸 그냥 그냥? 동물소탁 하잖아. 한 명밖에 안 남았어. 한 명밖에 안 남았어. 아, 그러면은 그 의사랑 경찰이 아직 살아있는. 어. 마피아 한 명은 이제 분발해 주시고 다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죽일지 골라 주세요. 박진영은 마피아가 누굴 것 같은지 골라 주세요. 나 경찰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나 박진영 누군지 알 것 같아. 나도. 오정환은 고개를 들어서 똑같이 생겼네, 여기. 누구를 살릴 것인지. 너 자기 살릴 거야. 그렇게 분명해. 날이 밝았습니다. 우와. 자, 리노가 죽었습니다. 리노 마피아 아니었어? 저는 오정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의 희생정신으로 본인이 죽었습니다. 너 마피아지? 아니, 마피아 아니야? 내 눈 봐! 나 마피아 아니야? 왜 흔들려? 야, 진짜 아니야? 아, 경찰 누구야? 진영이 누구야? 아, 여기서 경찰 안 진영이가 안 누구야, 여기서? 아. 빨리 공개를 하는 게 나을 텐데. 날 떠나지 마, 날 떠나지 마. 어, 박진영이다. 아, 내가 박진영이다. 역시. 아, 근데 박진영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아까 닮았다는 얘기. 닮았다는 얘기. 아, 나 찬이 형 의심하긴. 군자들의 영혼한테서. 영혼한테서 들렸는데 닮았다 그랬어. 닮은 사람 짱밖에 없거든. 아, 어쨌든 박진영이 확인을 했는데. 현진이가 마피아래. 오. 아, 에이, 모르는 거지. 맞아, 나 아니야. 자, 마피아를 지목해 주세요. 근데 믿음이 가.
하나, 둘, 셋. 누군데? 현진이에요, 현진. 현진이? 자, 그러면 최유별로. 다 후회할 거야. 다 후회할 거야. 난 진짜 아니거든. 어, 연기 못한다, 되게. 나 진짜 아니다. 어, 그렇구나.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자, 마음을 바꿀 생각 없고. 네, 없어요. 나 진짜 기회 한번 줄게. 아니요, 죽여요. 자, 성실히 공개해 주세요. 저는 마피아입니다. 그건 말하려. 와, 우리 곧 홍보할 수 있다. 오! 링링링링. 자, 이렇게 해서 스퀴즈가 이겼습니다. 스퀴즈 화이팅! 발생 잊지 못할 사건 치명적인 매력에 홀라 땅 빠져 자꾸 나를 자극하는 넌 주저가 없는 문제야 풀어야 할 숙제야 Can I be your boyfriend 너를 대하는 태도 거짓 탄 없어 no cap 널 얘기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찼어 my case 완벽하면 편한 멜로디 부족해 You got me losing patience 걷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린 이 모습 봐 Never feel alright so many 감정이 충돌해 waiting Rolling in the My head, you got me back. 와, 신속하게 내게로 moving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와, 멋있어.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one for three.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Wow. 와, 너무 힘들다. 이야. 땀 좀 닦고, 땀 좀. 이제 땀 좀 닦고. 자, 오, 벌써 마지막 코너 스트레이 키즈가 또 줏대돌이야. 줏대돌. 아,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인데 끝까지 줏대를 지킬 수 있을지 팀을 나눠서 토론을 해볼 거야. 와. 일단 제비 뽑기로 팀을 반반씩 나눌 거고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뽑힌 의견을 줏대 있게 주장을 해야 돼. 자, 토론의 MC 선미가 최종 줏대토론의 왕을 뽑습니다. 토론에서 이기면 선물 줄 거야. 자, 첫 번째 토론 주제. 자, 현대사회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만 성공을 하고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뭐가 더 참기 힘든지. 급동대 오줌. 급동대 오줌. 저렇게 넘어간다? 앞에 억울하니까. 자, 우리 반장이 제비 뽑아서 반장이 주세요. 야, 일단 반장이 가져올게요. 일단, 야, 이거는 급동과 오줌. 그냥 똥도 아니고 그냥 급동. 급동이야. 우리 아이돌인데. 아이돌이야. 한번 뽑으세요. 자, 뭐예요? 자, 하나, 둘, 셋. 여기는 급동인데요. 아, 여기 다 꼬들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주장 아니에요.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안 줬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야.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줌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이 급동은 말이죠. 예. 방구를 이렇게 살펴볼게. 아이씨. 야이씨. 어? 잠깐만. 자, 방귀 나왔어요. 네. 자, 만약에 그 급변이. 급변이 좀.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액체화가 되었다는 거잖아. 급변이. 야, 자, 이 급변이 액체화. 아파서 생긴 거야. 아. 그러니까 전날 매운 거 너무 해먹은 거야. 이게 아파서 생긴 거야. 참을 수 있어? 딱 변비약을 딱 섭취해주면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거는 있어 약이. 예, 기사제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용량이 꽉 차잖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혹시라도 나온다니까? 나 그런 본 적 없어. 아, 그거 뭐니까 용은? 아니, 나도 그런 적은 없어. 아니, 잠깐만. 그걸 왜 말해? 아, 나는 그런 적은 없는데. 충격적이야. 아니, 근데 잠깐만. 현진이 왜 고개 못 들지 계속? 아니, 저 사실 이렇게 급동 이렇게 들고 카메라 이렇게 찍히는 것도 좀 부끄러워. 나중에 팬들이 짤 만들거든요. 그럼 저 이렇게 들고 있는 급동 짤 만든다고. 아, 밈 좋다, 밈. 승민이는? 야, 쟤는 집만 살려고 딱 보는 거 봐. 와, 이미 집만 살려고 딱 보는 거 봐. 이 마피아 같은 자식아. 아니, 나는 그걸 얘기할게. 나는 못 참았을 때 그걸 과정. 못 참았을 때 그걸 과정. 못 참았을 때. 아니, 계속 그냥 하고 있어. 아, 남들이 그냥 참는 거 보면 난 뒤질렀을 때를 얘기해. 아, 야, 야, 승민이는 참지 않지. 거질렀을 때. 이게 더
에라를 하기 때문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냥 유래가 이겼어. 그냥 유래가 이긴 걸로 하자. 자, 마지막 주제 갈게요. 웃겨. 매년 가을철이면 건조해지는 공기와 또 떨어지는 기온 탓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목욕탕이 화재가 났을 때, 목욕탕이 화재가 났을 때 수건이 딱 한 장만 있어요. 그럼 얼굴을 가린다, 내 주요 부위를 가린다. 지금 센데? 야, 지금 재밌다. 반장 나눠줘. 반장 나눠줘. 오케이. 얼굴 가림, 내 주요 부위 가림. 와, 아, 나 내가 원하는 거 뽑았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제발. 나도 제발. 자, 일단은 보여주세요, 공개. 나 하나, 둘, 그래. 셋. 아! 나 하나, 둘, 그래. 셋. 아! 아, 잠시만. 안 돼.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요, 이거야! 둘둘이네. 그러면 얼굴은 이쪽, 중요 부위는 이쪽. 아, 네, 중요 부위 이쪽으로 가자.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주제 토론. 야, 너네 이제 끝난 거야.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나. 그냥 봐봐. 기사 사진이 나왔어. 그래! 근데 근데 스트레이키즈 리노 하고 이러고 있는 게 나 아니면은 이름 안 써져 있고 아니 몰라 근데 얼굴 가린 상태로 이렇게 몸만 이러고 도망가. 근데 솔직히 얼굴만 가려도 모자이크가 머리는 된다. 보입니다. 야 머리는 염색하고 머리는 야 머리 나오는데. 야 수건 이렇게 조용하게 어떻게 머리가 보여? 그치. 얼굴만 가려도 그 머리의 모양은 다 알아요. 수건 아 어떻게 머리 모양을? 야 근데 딱 두상 탐정 거야 그 사람. 딱 뉴스를 틀었는데 딱 그게 나왔어. 뭐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네가 얼굴만 가리고 야 그러면 예를 들면 야 얼굴만 가렸어. 아, 근데 얼굴 가리고 야 한국 시민상 그게 안 나온다니까 모자이크로 나와. 모자이크를 해주지 진짜로. 아니야 난 토론 주제가 그건 줄 알았어. 화제가 났어. 어. 얼굴이 탈 건지 아니면 거기가 탈 건지 그 생각. 아 나 못하겠어 얘들아. 아파요. 자 그러니까 봐봐 수건이 딱 한 장 남았잖아. 봐봐. 그래. 그 화제가 나잖아 목욕탕이.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혹시 이러면 이렇게 좀 무망하잖아. 근데 이런 거 나가는 거 웃기지 않아? 그러면 인사를 안 하면 돼. 인사를 안 하면 돼. 누군지 어차피 몰라. 야 그럼 택시를 탔어. 이거 택시가 태워줄 것 같아? 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아 그래도 이제 예의상. 어 그래. 야 재밌어. 야 예의상 예의가 어디야? 예의상. 야, 일단 사람을 내려가야 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생각했을 때. 아니 괜찮지. 와, 얼굴을 가리는 것보다는 거기를 가려주는 게 매너 아닐까? 그렇지. 그게 매너. 야 불났는데 매너고 나가를 그거. 그래 우리 비매너야. 일단 살아야지. 일단 살고 싶고. 일단 살아야 우리가 매너를 지키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이렇게 뛰는 게 편하게 이렇게 뛰는 게 편하게. 요렇게 뛰면 되지. 저 진짜 죄송한데 자꾸 상상이 돼. 누나! 안 돼요! 이거 편집해줘야 돼요. 안 돼요. 아 이거는 좀 많이 팽팽한데. 난 무조건 밑에 가려. 난 무조건 얼굴 가려. 매너는. 진짜로? 난 진짜 무조건 얼굴 가려. 진짜로 얼굴이야? 아 얼굴이에요. 승패 판단 선생님께서. 자 그러면 어렵다. 저는 중요 부위 가림 팀이 그 예의라는 그 단어에 나도 맞다 생각한다. 매너. 근데 나도 중요 부위 가릴 것 같아. 야 이게 이렇게 안 돼. 밑에가 이렇게 허전한데 이게 안 돼. 자 그럼 8명 중에 내가 이제 주대 왕을 뽑아야 돼. 아 주대 왕. 나는 확실히 정했어. 난 승리. 오 승민. 승민이가 약간 조곤조곤하게 팩트로 때리네. 자 그러면 상품. 뭐야? 또 아이패드? 우리 하진? 오늘의 주대 뜨거방. 아 감사합니다. 아 누나 앨범 아니야? 뜨더방. 어? 이거 뭐야? 주대 책 아니야? 세상에 중심. 우와. 야 심지어 헌책이야. 주대 있는 아이가? 세상에 중심이 돼. 주대 있는 아이는 우리 승민이.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어땠어? 또 하나의 틀을 깬 것 같아요. 하나 또 깬 것 같고 굉장히 맞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아 그럼 창빈이는? 오늘 얻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잃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미안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테이가 많이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Yeah. 와 그러면은 우리 제 1대 주대왕 승민이는 어땠어? 아 더 망가질 뻔했는데 아, 이 선미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지 잘 이게 마무리한 거 말투에서 여기까지 잘 마무리 챙겨갔습니다. 아니 유독 약간 현진이가 계속 아까 주대 토론하는데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아, 현진이가 너가 읽어야 된다. 되게 수치스러워하더라고. 네. 야 현진이는 어땠어 소감?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정말 점차 저희의 예능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스테이의 반응을 하나씩 보면서
제 짤이 어떻게 편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진 중요 부위 가리기. 야, 얼굴 가리기. 야, 좋은 해시태그다. 해시태그. 자, 오케이. 마지막으로 스테이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면서 끝낼까? 네. 네. 좋습니다. 아. 자, 저희는 그럼 신나게 놀다 갑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즐기셨습니다. 안녕. 선미의 쇼톱이었습니다. 예. 쇼톱이었습니다. 와. 선넘비가 뭐야, 선넘비? 아, 내가 자꾸 선을 많이 넘어가지고 지금 많이 참고 있는데. 어, 넘어, 넘어. 나는 넘어주길 바래. 넘어. 솔직히 너랑 나랑 지금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